하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멜로디 축하해. 사랑해.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의 사랑으로 B2B가 이렇게 10살이라는 정말 감사한 날을 맞을 수 있게 됐어요. 진짜 멜로디 덕분이야. 축하해, 축하해, 사랑해.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들어주셨어요, 실시간으로. 술 좀 깼냐고요? 저 술을 안 마셨는데요. 비투비 덕분이야 라고 또 올려주시는데, 멜로디 덕분이야. 해피 애니버서리. 우리 멜로디 너무 보고 싶다. 콘서트 정말 우리 멜로디들 다 고대하고 바라고 바래 원하고 바라고 바라고 다 했을 텐데, 그쵸? 많이 속상했죠. 저도 그렇고 우리 멤버들도 그렇고, 멤버들이랑 다 하는 얘기가 멜로디 너무 보고 싶어서. 하, 콘서트 정말 정말 많이 기대했었거든요. 우리 멜로디들만큼이나 아마도. 그런데 또 이제 멜로디 보고 싶어서 그 생각에 열심히 준비를 하다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새 아무래도 시국이 좀 어렵다 보니까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됐어요. 너무너무 저희도 멜로디를 못 봐서 속상하고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의 만남은 딱 여기까지가 아닌 거니까, 우리는 앞으로 더더더 오래 만날 거잖아요, 멜로디. 아, 계속 드라마 결말 어떻게 되는 거냐고 올려주고 계시는데, 심지어 해외 팬분들도 What's with the drama in Jeju?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는데. 아, 제가 좀 사실은 제주도에 일이 있어서 오게 됐는데, 제가 너무 사랑하는 또 사람들하고 함께 오게 돼가지고, 아무래도 콘서트를 못하게 돼서 또 여러분이 많이 좀 속상해하고 계실 것 같아서 좀 작은 소소한 웃음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민혁 삼민혁 기획, 제작, 연기 다 해가지고 멜로디들한테 좀 소소한 웃음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너무 보고 싶네요. 아이고 아이고. 10주년 너무너무 축하해요 라고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멜로디가 더 축하해. 외국어가 오늘 많이 올라오네.
17년도에 보고 못 봤어. 나도 우리 멜로디 마지막으로 본게 팬미팅 때인가? 근데 그때도 아무래도 함성을 우리 여러분이 못 지르니까. 그게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우리 멜로디는 얼마나 갑갑할까. 이 소리를 얼마나 지르고 싶을까. 오늘 왜 이렇게 귀엽냐고? 달라진 게 없는데? 팬싸 때 봤잖아. 아, 팬싸 때 당연히 봤죠. 우리 멜로디들 봤죠. 근데 이제 그 공연을 하면서 이제 노래를 하는 비투비와 또 노래를 하는 멜로디 이 만남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거는 19년도가 마지막이지. 제주도 안 춥냐고요? 춥더라고요. 네, 날씨가 밤에는 쌀쌀하더라고요. 우리 해외에 계신 멜로디도 많이 보고 싶어요. 네, 정말 많이 보고 싶고, 아, 하루빨리 좋아져서 우리 해외에 계신 멜로디 여러분하고도 인사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다들 건강하시고. 네, 우리 멤버들도 지금 다, 네, 건강하고요.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 덕분에 지금 다들 건강하게 씩씩한 모습이고, 내일 그래서 또 10주년 기념으로 단체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우리 완전체 B2B로, 내일이 아니지, 이제 오늘이네. 10주년 기념으로 멜로디랑 또 만날 거니까 하다방에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스포요? 스포는 우리 완전체로 하다만 할 거라는 게 스포입니다. 너무 더워. 인사할래요? 너무 더워 안에. 창문 닫았는데. 안에 너무 더워. 안녕하세요. 예, 우리 민혁. 오늘 1일 남친. 예, 민혁지의 주인공. 10주년 축하드립니다. 또 촬영을 또 담당해주신. 네. 민혁이 형이고, 민혁이 형이고, 민혁이라고 합니다. 네. 10주년 축하드려요. 민혁아! 우리 민혁! 민혁아! 어? 아, 좀 그거 아니지 않나? 민혁아! 민혁아! 더 부르시는 거죠? 축하드려요. 네. 네. 오늘 좀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10주년인데, 네. 우리 또 멜로디 여러분이 콘서트 때문에, 네. 많이들 사실, B2B랑 멜로디 못 만나게 돼서 맞아요. 사실은 서로 속상해하고 아쉬웠었는데 민혁이가 너무 좀 같이 즐겁게 해드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제가 사실 형이 웃기냐? 좀 여러분 들어오면 들리는 게 웃겨. 오늘 과몰입 해가지고. 네. 진짜로 뭔가 좋았어 오늘. 행복했어.
지금 라이브 하다가 갑자기 음성이 안 들려가지고 안 들렸죠 여러분. 그래서 잠깐 껐다 다시 켰습니다. 맞아요. 라이브 썸네일 고르느라 좀 걸렸어요. 근데 그래서 아까 마무리 인사를 하려다가 끊겼는데 이제 제가 제주에 볼 일이 있는데 일이 있어서 왔는데 제가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오게 돼서 행복한 시간을 또 보내고 있고 뭐 일하러 왔지만 행복하게 보내고 있고 또 그런데 뭐 민혁이나 민혁이 형이나 우리 또 멜로디 여러분 생각해서 또 재밌는 웃음을 소소하게 드리고 싶다 이래서 그렇게 또 오늘 하루 종일 재밌게 좀 찍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형이 속상해 할까봐 처음에 형 웃으라고 약간 이렇게 한 거였는데 되게 같이 또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도 여러분 반응 보고 저희 신나가지고 더 했어요 사실. 근데 형이 더 신났잖아요. 너무 민혁아 이거 봐 이러면서 아, 여러분 웃음을 주자 이러면서 여러분 반응을 또 보고 그랬는데 너무 즐거워하시는 거고 너무 이렇게 뿌듯하고 행복한 거예요. 재밌어가지고 저희 더 신나서 해봤죠. 10주년 축하드려요 진짜. 형 축하해요. 네 너무너무 여러분 고마워요. 고맙고 여러분 멜로디 너무 축하해요. 네, 축하해요. 사랑하고 멜로디 사랑하고 저는 또 이제 내일 B2B 완전체로 여러분께 또 내일이 아니네 또 이제 12시 됐으니까 잠시 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결말이냐고 엔딩을 좀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뭐 궁금하면 좀 더 기다려보든지 저희가 좀 네, 기획한 게 다 있으니까 네, 궁금하신 분들은 민혁즈 네, 결말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멜로디 진짜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하드려요. 네. 민혁자가 멜로디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잘 자요. 잘 자요. 빠이빠이.